후마오에게 쌍둥이 동생이 생겼습니다. 에버랜드는 2016년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에서 온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쌍둥이 판다 자매인 암컷 두 마리가 태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아기 판다로 태어난 후바오는 3년 만에 쌍둥이 동생들이 생겨 세 자매의 맏언니가 됐는데요. 쌍둥이 아기 판다 몸무게는 각각 180g, 140g이고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가 판다는 중국의 국보이자 중국과 외국의 우호 교류를 촉진하는 사절로 판다 푸바오는 한국민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며 새로 태어난 판다 새끼들이 언니 푸바오처럼 양국 국민의 우호적 감정 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축하를 했습니다. 판다 외교는 국가 간 우호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자주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요. 올해 2월에는 미국 멤피스 동물원에 살던 러러가 폐사하면서 중국판 SNS 웨이보에서는 나머지 판다 야야를 빨리 데려와야 한다며 반미 감정도 커졌었습니다. 물론 새 생명이 태어나 기쁘고 축복받을 일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판다 사육비용과 한 해에 100만 달러나 되는 비싼 판다 임대료를 생각했을 땐 우리나라도 여러모로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